야. 이런 경공이 또 있을까? 전문가의 평가가 궁금한데. 관찰 시작하자마자 시선 강탈. 얜 대체 수레 위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기묘한 자세에 사실은 이렇게 다니는 애는 처음 봐요. 제가 네 발로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앞발이 땅에 붙고 뒷발이 지금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자세인데요. 이렇게 힘든 자세였다고요? 오. 어떻게 보면 되게 얼차례 받는 자세를 가지고 30, 40분 동안 방울이는 산책을 하고 다니는 뒷발로 사실 버텨야 되니까. 균형감도 남다를 거라는데. 중심을 잘 잡고 균형감각이 있는 개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요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움직이는 판 위에 무게중심을 찾아야 한다. 훈련된 경공들도 쉽지 않다는 균형 잡기. 과연 방울이는? 일단 움직이는 거 자체에 적응이 벌써 돼 있고 그다음에 좌우. 어머. 움직이는 데서 자기 스스로 균형을 잘해요, 잘해. 테스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균형을 잡는 녀석. 혹시 엄마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수레를 타는 건 아닐까? 자. 전문가의 검증 결과는? 절로 가네.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아이 같아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쳐다봐주고 말을 걸어주는 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자신감도 생겼을 거고 아마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성취감도 느꼈을 거예요. 어허. 뒷발로 미는 행동을 많이 해서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근육이 엄청 붙었어요. 와, 결코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라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방울이가 좀 살이 많이 찐 상태라 걷게 해야 되고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안 움직이는 성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손수레를 타더라도 나머지 두 번은 이제 방울이 스스로 산책할 수 있게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걸으려고 다시 돌아온 할까요? 오후 산책 시간. 산책하자. 그런데 어머나, 이제 수레 안 타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수레? 방울이한테 이제 좀 뭐야 힘든 자세라 웬만하면 걸어서 다니려고요, 이제. 좋아하는 수레는 하루에 한 번만 함께 뛰는 시간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줘. 그렇죠. 사랑해. 앞으로 더 건강한 산책 즐기렴.